내일 시장 FOMC의 결과가 반영될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오늘 쉬는 양상입니다. 숨 고르기를 했고 내일 이제 어떻게 향방이 갈릴지 FOMC 회의 결과에 또 우리가 눈과 귀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내일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금리가 뭐 동결은 확실한 거고 네네. 지금 그 끝난 다음에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 또 이제 얼만큼 또 인하에 대한 폭을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이 다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뭐 이 방향성은 그래도 좀 이 FOMC 회의가 결과 나온 이후에 좀 잡혀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이번 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이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 자산 쪽에서의 긍정적인 이슈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SK하이닉스도 괜찮지만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예상보다 좀 실망스러운 이 발언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본다고 하면은 늦어도 결론은 이제 내년에 금리를 한다가 우선 결론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늦어도 9월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그 예상보다도 안 좋게 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위험자산 쪽에 큰 데미지를 뭐 주는 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뭐 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미국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만 좀 제외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대내외 여건은 좋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뭐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전에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로 이 매물에 대한 부분이 변동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대형주 그리고 섹터별로 한다면은 이 IT나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가 뭐 우리 펀더멘털이 크게 뭔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연말이니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도 체크해야 되지만 어쨌든 연말이니까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대비하자라는 의견이셨고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를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제 지금 주도주로 잘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 IT 업종도 괜찮지만은 네네. 그거 외 2순위로 본다고 하면 성장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성장주라고 한다면은 뭐 제약바이오가 제일 1순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이 금리 인하 금리 상승기에 이 부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이 좀 안 됐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금리 인상 시기 때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전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지금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폐렴 이슈도 있는 상태였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장주 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실적이 펀드멘털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나 또 이제 이 CMO 기업이라고 할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이제 유한양의 뭐 종근당을 제외하면은 또 이제 뭐 대웅제약 이런 빅 제약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네. 실적이 적자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이런 그 실적을 펀드멘털을 회수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 때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 활발히 됐으면은 이런 부분이 또 이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선반영되는 시점이 지금 정도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많이 떨어진 뭐 제약 바이오 업종도 그 매수 관점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형주 위주로 했을 때의 그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이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많이 눌렸으니까요. 이제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약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시니까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 좀 해볼까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 있게 최근에 이제 조단위의 어떤 수주다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도 많이 좀 안 간 상태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이 관심주는 역시 뭐 지금 현재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한다면은 네. 이 IT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대형주에서는 뭐 SK와 하이닉스가 1순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좀 갖고 코아시아. 왔는데요. 네.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전문화된 기업이었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이 하향세로 좀 돌아들면서 이 적자 폭이 좀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코아시아가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어떤 그 역량 지금 집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 업종의 이 트렌드가 변화했을 때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 게이트웨어 올라운드에 대한 이 선제적 지금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대한 경쟁력 확보로 진입되는 시기에서 이 코아시아가 이 삼성의 어떤 DSP로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코아시아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알려주실까 그럼?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제 뭐 8,3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돌파했을 때는 네.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IT 쪽의 코아시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렇게 내일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